요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게 해주죠. 하지만 문제는 은행 열매. 사람들 발에 밟히면서 악취가 나는데 정말 괴롭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는 올해부터 진동수확기를 동원해서 은행나무 열매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게 모양의 기계가 은행나무 줄기를 단단히 붙잡고요. 강한 힘으로 흔들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열매가 떨어져요. 곧바로 작업자들이 열매를 쓸어 담아 악취가 퍼지는 걸 막습니다. 은행 열매 제거 작전, 정말 순식간에 끝났죠? 너무 세게 흔들면은 나무 뿌리가 흔들리거든요. 나무가 큰 거 같은 경우는 윗부분을 잡아주면 그때는 이제 또 잘 털립니다. 주민들의 은행 열매를 가져가기도 편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매 폐기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은행나무는 공기 정화 능력이 좋고 병충해에 강해서 도심 가로수로 제격이지만 암나무 열매 악취는 지자체의 골칫거리였는데요. 인천시도 매년 가을이면 은행 열매 악취 민원의 골머리를 앓다가 진동수확기를 마련한 거래요. 미리 털지 않으면 떨어져갖고 냄새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올해는 저기 굴삭기 진동 굴삭기로 하니까 한 2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대전시 서구, 광주시 서구, 포항시 등도 진동수확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탐나는 진동수확기, 우리 동네에도 얼른 와주면 좋겠네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운동 한 번쯤 들어보셨죠? 불필요한 포장을 지양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실천하는 운동인데요. 최근 유통가에도 제로 웨이스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세제 다 쓰면 똑같은 플라스틱 통에 든 새 제품을 사거나 비닐 포장지에 담긴 리필용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대형마트가 빈 용기를 갖고 오는 고객에게 세제 내용물만 다시 채워서 판매하는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제품 전용 용기를 가지고 방문하면 내용물만 리필할 수 있는 건데요. 전용 용기가 없을 경우에는 따로 구매해야 하지만 해당 용기는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리필할 경우 본품 대비 최대 39%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죠. 화장품 업계에서도 샴푸나 바디워시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리필 스테이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코넛 껍질로 만든 리필 용기에 10ml 단위로 내용물을 담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또한 본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나 좋은 시스템, 아쉽게도 아직 일부 매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점자의 날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금요일에 봐요. 안녕!